골키퍼 다리 사이로 빠졌더라면 이민아가 그대로 득점을 만들 뻔했습니다. 그렇죠. 자 오른쪽 빠르게 올라갑니다. 최율이 빨라요. 최율이 크로스 반대편! 뜨거합니다. 자 반대편에 있던 손아윤의 슈팅이었는데 그렇죠. 지금 인천이 굉장히 몰아붙이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 최율이 선수의 속도를 한번 볼 수 있었고요. 네 그리고, 지금 장면 보시면 네. 최율이의 속도 보세요. 굉장히 뒤쪽에서 출발했는데 그렇죠. 스피드를 이겨내요.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갔던 이 크로스 완벽하게 커트해내지 못한 상황. 손아윤 선수가 조금 떠서 오는 볼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임팩트하지 못했던 부분인 일단은 것들을 좀 배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습니다. 좀 스타일이 달라진 게 팬분들도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. 네.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. 헤더! 골! WK리그의 써니! 손아윤이 첫 번째 득점을 만듭니다. 네, 이번에 오른쪽에서 올라왔던 얼리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또 연결이 됐거든요. 네. 손아윤 선수가 이 직전 장면에서는 슈팅에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 이런 장면 이번에 헤더에서는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번 시즌 손아윤 여덟 번째 득점. 네, 손아윤 선수 인터뷰에서도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넣고 싶다, 그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.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 일단 여덟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또 남은 네 경기에서 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도 오른쪽에서 크로스 퀄리티가 워낙 좋았고 그렇죠. 손아윤의 탄력을 확인할 수 있는 헤더였습니다. 확실히 이제 수원 선수들이 손아윤 선수 이영주 선수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. 김단비가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. 손아윤. 앞쪽에 막아서고 있는 김두리. 잘 열었어요. 손아윤 제쳐냈습니다. 크로스 낮게 연결이 안 됐습니다. 선수가 없었어요. 일단 안전하게 바깥쪽으로 크로스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. 하지만 그 전 장면에서의 이 손아윤 선수의 돌파는 굉장히 좋았고요. 네, 역시 WK리그의 쏘니. 그렇죠. 하지만 여기서 사실 좀 서진주 선수가 좀 빠르게 처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쪽은 아쉬운 크로스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번엔 인천의 기회. 네, 인천이 공격자. 올라갑니다. 이민하고도 올라가고요. 이민아 살짝 빼줬습니다. 자, 툭 치면서 달려가는데 손아윤 나가지 않았어요.